한쪽에서는 상처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2학년 포스 제대로 풍깁니다. 아, 예쁘지? 네. 아, 됐어. 시간이 지나도 최후의 통증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데요. 아,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아, 올라. 아, 정말 놀랐나? 아, 빨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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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빨리. 빨리 해줘. 빨리 해달라고. 아, 진짜. 아, 진짜 아파요. 아, 장난 아니라. 이베라, 이베라. 아, 해주지 마. 아, 장난 아니지, 진짜. 이렇게. 하지 않아라. 다음 날 야구부 휴게실 정리를 마치고 아침을 먹어야 하는 시간인데요. 전날의 힘든 훈련 때문인지 여기저기 졸음과의 싸움이 한창입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절반으로 학생이 줄어든 3학년 교실은 썰렁하기 그지없는데요. 떠난 친구들의 빈자리가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들 좀 힘들잖아. 뭐 밤늦게까지 또 연습한다고 이것저것 좀 지금 또 괜찮네, 괜찮네. 2학년 교실에는 야구를 하겠다는 3명의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요. 하고 어디서 왔는지 그 소개 정도만 하자. 중앙동에서 왔고 이름은 김영. 김영? 김영. 평창에서 왔고 김성철이고. 김성철. 형이고 동생이고 그렇지? 야구 찾아가면서 훈련 많이 갔어요. 수업을 마친 오후 3시. 언제나 그렇듯 땅을 고르고 돌을 솎아내는 것으로 훈련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느릿하게 몸을 움직이는 아이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감독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기존 2학년 주전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끝내 한 소리를 듣고 맙니다. 모르잖아 아직. 만나. 맞습니다. 운동장 딱 나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너 알면은 너가 딱 하면 얘들이 또 따라가잖아. 또 안 하면 너가 또 얘기하고. 얘들은 아직 모른다 치자. 어? 또 전화 온 애들 모른다 치자. 기존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알잖아. 알아 모르나? 아니야. 아직까지 내가 너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야 되나? 그러면 자 왜? 그럼 이까지 오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가서 이까지 공이 딱 오고 난 다음에는 딱 아 죽으시라고 알았나? 네. 다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는 것뿐 한 순간 방심으로 또 다시 밀려날 수는 없습니다. 한번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고 우승 신화를 만든 야구부. 내년도에 그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달릴 뿐입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 오늘 흘린 땀은 결국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용이, 나와봐라. 오랜만에 개인 연습에 나선 재용이와 채호. 지난 대회까지는 훈련을 마치고도 각자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며 자신감과 실력을 쌓아왔는데요. 요즘에 3학년들 빠지고 좀 야구 분위기가 좀 많이 어수선하지 않나? 그런 것 같아서 맞아요. 이대로 가서 우리 예전에 성적 못 낼 것 같다.
1학년 신입생들도 억압 취소로 있는 애들만 들어오고 막 그래 2학년에 올라가는 애들도 막 2학년 애들 눈앞이 깜깜하다 3학년 빠지니까